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그 김성원 전문가랑 이야기할 때 이상하다. 블룸버그가 떴고 그 다음에 다른 보도들은 다 블룸버그 인용이에요. 그 블룸버그가 정부는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그 확인되지 않으면 기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요즘 가짜 뉴스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거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그 팩트 같은 경우는요 그 걔네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미국 정부 쪽에서 그 나오는 공식 네. 발표는 아직까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서명은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안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일 관세 부과를 연기를 했다. 딜레이. 그 그러니까 부분에 15일 관세 부과 연기를 포함해서 그렇죠. 뭐 저기 그 서명을 했다. 이게 이제 지금 블룸버그에서 정확한 오딩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원래 장중에는 그 15일 추가 관세 부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단 이슈가 좀 중단이라는 문구가 좀 있었는데 이게 연기로 됐고요.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서명을 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CNBC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한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뭐 S&P 500 선물은 밀리는데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초반에는 좀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 그런 흐름. 그 다음에 더 주목할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 가지고. 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제 향후에 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50% 감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부과됐던 $2,500에 대해서 25%잖아요. 이거를 좀 낮추고 예. 50% 내외라고 했으니까 이걸 뭐 한 15%로 낮추거나 뭐 10%로 원래 다시 돌아가는 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난 9월 달에 발효된 부분들에 대해서 $1,100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15%인데 그거를 또 낮출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좀 하향 조정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를 일부지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죠, 있고요. 뭐 결코 저기 그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또 나쁘지도 않고 실제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동안 이제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좀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뭐 교역량이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을 또 봐야 되는 게 좀 있어요. 파운드화가 지금 현재 2% 넘게 달러 대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가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수당이 368석, 그다음에 노동당이 190석, 너무 낮죠. 그러니까 헛발질을 많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 총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하게 됐던 요인, 그러니까 존슨과 EU 간에 맺었던 그 브렉시트 안건에 대해서 일부 이제 연정 구성 정당 중에 하나인 그 민주연합당 쪽에서 이걸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연정이 깨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가 나면서 존슨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거를 총선을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총선을 앞두고 막판에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져 버린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수당 혼자만으로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면 이제 존슨하고 유로존하고 합의했던 그 브렉시트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통과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거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보다는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시작이 되고 그 결과는 브렉시트 관련돼 가지고 모르지 하루 이틀짜리였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시장에 노이즈를 줬었는데 이게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미증시 마감 후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나왔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그 10일 날에서 12일 날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은 뭐였냐면 저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그 GDP 성장률에 대해서 작년에 발표됐던 게 6%에서 6.5%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 6% around 6% 이쪽으로 이제 낮추면서. 네, 근데 그걸 그 예, 계속 구체화된 건 아니에요. 아니 내려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구체화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원래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수치는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되는 게 이건 예측치고요. 내년도 전인대 쪽에서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이건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주목할 부분은 경기 하강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미국 증시가 경기둔화 이슈로 막 9% 넘게 급락을 할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 뭐냐 배당락 2%였으니까 이걸 감안하면 약보합에 그쳤거든요. 12월 달 한 달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감세정책, 뭐 제조업 활성화정책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견조한 흐름은 좀 물론 이제 그전에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러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어제 그 미국의 반도체 테스트 업체 중에 하나인 그 폼팩터라는 회사가 좀 있었는데 여기가 그 전반적으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것도 어제 반도체 업종의 급등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반도체 수요단에서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전날 2.2% 상승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2.7%나 급등을 해버린 거죠. 예, 그런 요인들. 그 결과는 국내 증시 투자 심리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 주목할 부분은 물론 이제 어제 선물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외국인의 대량 선물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수급에 의한 시장이 강세를 좀 보였다면 일부 차익 매물 욕구가 좀 높아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운드와 강세로 인한 달러 약세 시간 외로 또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1,170원대까지도 지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15원, 16원 정도 그러니까요. 급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말은 외국인의 수급 개선 기대감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결과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면 뭐 쇼커버링도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감안해 보면 국내 증시는 나쁜 요인들은 거의 없다. 다만 이제 한 가지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 미국장 끝나고 나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나왔지만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를 보면 이렇게 상승을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어요. 차익 매물이 나왔고 일부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뭐 별로 좋지 않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뭐 페이스북이 한 3% 정도 급락을 했고 애플이나 뭐 알파벳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장 후반에 이렇게 서명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다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익 욕구들이 높아졌다는 거. 그다음에 트럼프가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영향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미국의 시간의 거래를 보면 플러스 0.3% 정도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 파운드화, 이제 영국의 총선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약간 시간차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명을 하고 나서 한 10분, 20분 있다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서명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크지가 않다가 그 영국 총선 결과 나오고 나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무역 분쟁과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 좀 갈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무역 협상 뭐 대선 뒤로 미룬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트럼프가 자기가 무역 협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무역 협상인지 1차 협상인지도 자기도 모른다라고. 근데 트럼프가 거기다 서명을 했잖아요. 빅딜 관련돼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요? 빅딜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소리 중에 하나가, 1차 협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큰 규모로 뭐 타결이 됐다. 근데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빅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세가 적극적으로 취소가, 그래서 어제 그 뭐 전반적인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나서 IMF에서 한마디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아, 너희들 그렇게 좋게 해결하는 건 정말 좋은데, 너희들 그렇게 뭐 좋긴 한데, 계속적으로 이거 좀 더 우호적으로 해서 관세 처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경기 별로 안 좋다,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관세가 일부 인하한다 치더라도, 예, 지속적인 관세 부과는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미국 기업 실적이 물론 예상치는 지금 현재 뭐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다시 하향 조정되거든요. 근데 그 하향 조정되는 폭이 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건 좀 긍정적이긴 한데, 여전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승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근데 대신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증시, 그래서 이제 연말 랠리, 내년 연초까지의 랠리를 보면 선진국보다 신흥국 쪽에 상승이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좀 재밌는 현상은, 과거에는 미국이 이 다자주의를 내세워서 이제 협상도 이끌어갔는데, 요즘에 미국이 다자주의를 싫어해요. 예? 그냥 속된 말로 다이다이로 하는 걸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